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면 심리 상담사이자 타로 강사인 심원설입니다. 오늘 제가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다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유별나게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렇게 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무기력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기력증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무기력증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스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부도 어차피 내가 잘해가지고 막 1등 할 것도 아닌데 하면 뭐해.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해도 뭐 무슨 일이 큰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닌데 하면 뭐 해?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의식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완벽주의 아닌데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 아닌데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완벽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완벽주의가 아니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피아노를 못 쳐요. 그죠? 근데 못 치는 상태에서 계속 못 치면서 연습하고 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느는 건데, 처음에 배운다고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너무 안 예쁘니까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배우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못하는 건 당연한데 말이에요. 기대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하기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잘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뭔가 시작하기가 두렵고, 그리고 연습을, 노력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힘들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완벽주의입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하기 싫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뭐든지 할 에너지가 없다면 당신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만 털어버리면은 마술처럼 의욕이 돌아올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자, 완벽주의를 어떻게 털으냐? 저 따라서 두드려 보세요. 자, 먼저 손날 여기 두드리면서 계속 제가 하는 말도 따라하고 제가 하는 행동도 따라하셔야 돼요. 말 직접 소리 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내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가 많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비록 뭐든지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비록 지금까지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이 기대에 못 미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따라서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내게 나도 몰랐던 완벽주의가 좀 있는 것 같지만,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이런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못해도 괜찮고, 많이 안 해도 괜찮고, 적당히 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연습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충대충 해도 안 죽는다. 너무 자신을 혹독하게 부릴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던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릴렉스. 자,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잡고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증을 만들던 어떤 긴장이 좀 풀리지 않았나요? 이걸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반드시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쉬엄쉬엄 천천히 하세요. 인생은 깁니다. 앞으로도 무기력증 극복하는 꿀팁을 많이 접하시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좋은 내용 놓치지 마세요.